그날 오후 점심 식사 준비에 나선 두 사람. 뭐 상추집 쓸 거니까? 이거 좀 씻어줘, 이거. 아, 남편이 결정적인 순간에만 딱 뒤에서 나타나죠? 운동만 예. 싫어하시는 거지, 나머지 다 잘 도와주시고. 만난 걸 준비해오니까. 사랑받는 남편이야. 네. 아우, 보기 좋다. 부부의 식탁에 오를 쌈채소. 정말 푸짐하다. 야채를 뭐 상추면 상추, 뭐 고추, 뭐 아래라든지 뭐 깻잎 이렇게 한 가지를 드시는 것보다 그 제철에 나와 있는 그 야채를 골고루 좀 섭취를 하는 게 좀 좋은 것 같더라고요. 쌈채소는 가급적 다양하게 즐기는 게 그녀의 또 다른 비법. 근데 저렇게 다양한 종류를 먹는 게 더 도움이 되나요? 그럼요. 한 가지만 먹다 보면은 또 상대적으로 결핍된 영양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채소든 과일이든 다양하게. 이제 본격적으로 요리를 시작하는데 혹시 오늘의 메뉴가 콩나물 무침? 대체 뭘 만드는 걸까? 야채 쌈장이라 하죠. 예, 야채 쌈장 만들기를 지금 하려고 해요. 근데 쌈장 만들기 조금 다르네요, 그죠? 쌈장에 고기가 없어요. 아, 맛은 다릅니다. 고기 넣은 것처럼 맛있습니다. 아, 그래서? 네. 맛깔스런 채소 쌈장 만드는 법. 각종 채소와 두부를 볶은 뒤 된장을 넣고 자작하게 버무리는데 고소한 들깨가루를 넣으면 짠맛을 조절할 수 있다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요거트에 넣었던 또 빨간 가루. 레드 프로폴리스라고.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아는 게 계피밖에 없어가지고. 전 코코아 가루라고 했으니까 괜찮아요. 네. 면역력을 생각해 레드 프로폴리스를 다양하게 챙겨 먹고 있다는 진희자 씨. 요거를 좀 꾸준하게 먹으면 면역성이 향상이 된다 해서 한번 또 재발했기 때문에 좀 그런 예방 차원에서 꾸준히 좀 먹고 있어요. 자, 여기서 잠깐. 레드 프로폴리스 궁금하시죠? 제가 또 아는 언니한테 좀 도움을 신청 요청했습니다. 설마 혹시 아는 언니가 제가 아는 그분은 아니겠죠? 박사님이시긴 해요. 근데 저랑 좀 더 친한 언니? 정은 언니? 정은 언니? 네, 지민 씨. 제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레드 프로폴리스란 브라질 북동부의 청정 지역에서 자생하는 붉은색의 달베르지아 에카스토필리움. 나무 진액을 벌들이 채집해서 만들어지는 것인데요. 이 나무 수액을 먹은 벌에서 생산된 프로폴리스 역시 붉은색을 띠어서 레드 프로폴리스로 불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0.15% 아주 극소량만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만큼 희소성이 있는 귀한 식품 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